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는 마늘 각성한 거잖아요. 마늘을 각성한 걸 또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보러스로 마늘 각성을 하려면 유제품 공장에 가서 빠르게 각성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자, 클로버 지우고요. 토로나 박스 빠르게 올라갑시다. 마늘 빨간 하트를 먹어야 돼요. 빨간 하트 여기 날개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돌가면도 먹어야 되는데 돈을 좀 벌려면 뭘 포기해야 할까? 미치광이 해골 포기해도 돼요. 어차피 레벨업 많이 할 거라서. 좀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뭐 황금 디스코를 먼저 올렸어야 됐을까? 아르카나로? 그냥 11분에 해도 충분히 아마 돈을 벌 거예요. 봅시다 한번. 초반에 레벨업 좀 끌어올리고. 황금 디스코? 씨. 아이고. 황금 디스코부터 먹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저주를 끌어올리자 차라리. 초반에 저주를 미친 듯이 올려놓는 겁니다. 레벨업이 빠르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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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쁘잖아. 불금식장 먹고요. 마늘 각성을 또 보고 싶어 하시니 가봅시다. 그래서 초반에 완전 초반에는 그런데 이게 아마 3분 4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폼이 올라올 거라서. 저거는 각성 그거예요. 각성 상자입니다. 마늘 각성할 상자. 오케이 오케이. 나 뭐 먹어야 되냐? 자, 한 칸이 그냥 미치광이 해골 먹으면 되나? 마늘한테 그렇게 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스콜 먹으면 되나요? 뭘 못 빠뜨린 거 없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못 빠뜨린 거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해골 먹겠습니다. 아, 뭐 빠뜨렸을까봐. 복제 반지도 필요 없고. 필요 없긴 합니다. 쿨타임 나쁘지 않죠? 지금? 그리고 마늘 각성 들어가고요. 자, 다 왔습니다. 이 정도 쿨타임이면은 깔끔하지. 스컬 먹을 거면은 메우쿠가 이 맵에 있어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됩니다. 갑옷 입고 초대 입고 팔보호대 버려요. 갑옷 입고요. 이 맵에 갑옷이 있는데 여기서 지우기 쓰면은 갑옷이 사라지기 때문에. 야, 이거 좀 기대된다. 눈이 덜 아파가지고. 검은 심장 지우고요. 속바퀴 지우고요. 이 시간 해골 아까 먹었어야 됐어. 티라미수 지우고요. 다 지웠다 진짜. 그렇지. 갑시다. 눈 안 아프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다 덮을 거고. 이게 아마 근데 괜찮을 거야. 그 중간 보스도 아마 띡띡띡띡 거리면서 넉백이 어느 정도 걸려 있을 겁니다. 62%긴 한데 날개 먹으면 아마 중간 보스까지 처치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눈이 편한 요정도 띡띡띡띡이면은 띡띡띡띡띡 이정도 띡띡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아프네. 하지만 체력 흡수하면서 오히려 좋아. 체력이 닳으면 오히려 좋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테지만 마늘의 효과는 체력이 50 찰 때마다 데미지가 1씩 올라갑니다. 얼마나? 50 스택.
50번을 올라가요. 50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총 2500 체력을 채우면 쳐맞으면 좋다. 오히려 좋아. 그리고 아마 21분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역 아니면은 그걸 먹는 게 좋거든요. 공주의 비련? 공주의 비련도 미친 급인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치 왜 이렇게 조금 오르는 것 같지? 이상하다. 경치가 너무 조금 오르는 느낌이었는걸? 뭐야 어차피 경험치 좀 먹읍시다. 야 이거 야 생각하자.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안 죽으려나? 자 한번 볼게요. 그 중간보스를 얘한테 죽는 거 아니겠지? 이게 저주일 때 좀 죽을 것 같거든요. 아 깐초를 좀 해야겠는걸? 먹고요. 띡띡띡띡 이 띡띡이로 버틸 수 있게 저 새끼 저주 두 배 될 때 나 죽일러 볼 텐데. 아 모르겠다. 띡띡띡띡 이걸 어느 세월에 죽이지? 아, 진짜 죽을 수 있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잘못 생각한 걸지도. 나중에 저걸 먹으러 왔어야 될지도 몰라요. 요 정도면 괜찮을지도. 됐어 됐어.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믿어 믿어. 괜찮 괜찮. 휴 해줄 뻔했네. 아 뭔 소리. 25분 보스를 왜 못 잡아. 어느 6개월 전에 하고 계시나요? 뱀서? 잡는 거 보여드리리다. 내 꼭 보여드리리다. 자, 중보를 무조건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모으려는 작정입니다. 작정. 핫 홋 홋 호이 호이. 어차피 애들 이렇게 막아주는 애들도 있고. 오케이. 돈을 근데 못 벌 듯? 초반에 돈 못 벌 듯? 아쉽죠? 지금 데미지 약하다고 놀리지 말아요. 캐릭터 밑에 패시브 나오는 거 뭔가요? 아 저게 이번에 나온 위키드라는 아르카나인데요. 이제 밑에 패시브가 나올 때마다 제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행운이 좀 올라간 거고요. 이게 끝나고 이제 돈 잘 봅니다. 이제 돈 끝나고 저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준내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 이렇게요. 어차피 무적이야, 그지? 그니까 중보 말고는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력이 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미지도 올라갈 거라서.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아, 이거 말렙이냐? 설마? 아직이요. 곧 말렙 저주 다 올라갔다잉. 자 이제 위험한데 범위밖에 안 올라가? 데미지 안 올라가나요? 아, 올라가네 올라가네. 데미지 올라가네. 야 이거 좀 쫄리는데?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애들한테 오히려 둘러싸이는 게 좋아. 둘러싸이면 안 죽습니다. 아 저 새끼 존내 위험해. 존내 위험해. 아, 오히려 좋아. 네 나들이 저주 끝날 때까지 사. 내 말이 어떻게 다 모으지? 있어. 오케이 두 마리 모았고요. 이쪽이야 두 개 완성. 파츠 완성. 범위 올라가고요. 이 지금 쿨타임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11분에 먹어야 될 게 황금 디스코란 말이죠. 돈 얼마 못 벌 것 같거든.
얼마 돈 얼마 먹을 것 같긴 한데 뭐 제대로 가려면 성역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컨트롤 잘해야 돼. 운전하듯이 싹 틀어야 돼. 와, 와, 재수 없지. 사신도 나왔어요, 사신. 초록 사신이 나왔으니까 보내고 잡았어요. 헛. 잡았음. 괜찮, 괜찮. 지금 몇 댐? 70댐? 80댐? 댐. 근데 이거 안, 체력이 안 달아서 좋긴 한데. 호호호. 위험하죠? 그니까 하는 지금 짓거리들이 좀 위험한 짓거리들 밖에 없어요, 지금. 갑옷 맞죠? 갑옷! 아, 그래도 갑옷 가깝네. 아, 다행이다. 까먹고 있었어요. 91부님? 발가락이 힘들어가지고 엄지발가락. 한 줄을. 근데 중보한테 한 다섯 번 비벼주면 죽지 않을까? 지금 저주? 지금 다 얘네한테 맞아야 돼. 쟤한테 맞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파요, 체력, 지금. 너무 아파. 수업. 좀 게임 답네요. 아, 이게 게임 답다는 거죠? 맞지? 황금 디스크만 먹어도 죽진 않을 거야. 근데 아마 돈 피버 못 갈 것 같은데요. 피버를 계속 못 끌고 갈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 데미지면은 쉽지 않은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돈 벌기로 했던 그거잖아요. 그냥 마늘 극한으로 쓰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황금 디스크로는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돈 못 벌겠다. 피버를 못 끌고 가요, 이 정도면은. 그죠? 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끌고. 못 끌고 가, 못 끌고 가, 진짜로. 이거 피버가 안 돼, 안 돼. 잘 생각해. 틀어. 방향을 트는 거야. 살짝, 살짝 틀면 돼요. 성역을 먹으면 돼. 그리고 공주의 비련 먹으면 돼. 그러면은 이제 마늘 극한으로 쓰기로 장르 변경 싹 가능. 여기 조심해야 돼요. 바로 나오고 먹고. 자, 한 대 맞았다. 아, 위험해. 오우 쉣, 홀리 쉣. 눈이 아프잖아요. 그니까요, 지금 피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돈 벌린다는 건, 미친 소리. 미친 소리까지는 아닌데, 돈 얼마 못 벌겠죠? 그럴 바에, 공주의 비련을 먹거나, 그런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공주의 비련부터 먹을게요. 공주의 비련부터 먹으면은, 그냥 그, 성역 쿨타임보다 훨씬 좋을 듯. 진심. 이 정도면은, 아, 조금 애매하네. 조금 애매하네. 한 방이 되게 애매하네요. 자, 아르카나. 공주의 비련 먹으면은, 연사가 다름.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 황금 디스코를 먹을 텐데 이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늘 극한으로 쓰기로 장르 변경. 요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시원해요. 오지도 못하지. 지금 21분에 노르보판데
황금 디스코. 11분의 노력을 뽑혀. 9분 만에 돈을 얼마나 벌지? 궁금하기도 한데? 9분 만에 돈 얼마나 벌까? 그니까요. 21분 더 땡겨도 궁금. 어차피 레벨업은 많이 해놓으면 좋으니까. 데미지 좀 올려가지고 아예 안 끊기게 만들어놓고. 저거 하나만 남았죠? 저주? 오히려 맞아. 해줘주세요. 해줘주세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체력 회복하면서 데미지 올려. 미쳤다. 와, 채 차는 거 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이거 공주의 비련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쿨타임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뭐 건물에 비비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범위 봐라. 여기서 이것만 끈다면 완벽하게 눈이 안 아프다. 되게 애매하네요. 그 왕관일 때 먹어야 되는데, 이럴 때 경험치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빡세네. 한 번에 레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할 듯? 혹시 움직이는 게? 낫다. 요 정도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다 오면은 한번 쓸어 담아서 먹어볼게요. 파이어볼 각성하면 운석되는 무기. 그 불지팡이로 한 게 제일 빡세 보였다고요? 더 좀 빡세긴 했죠. 그치, 이거지. 이렇게 레벨업 해야지. 멀미할 것 같아요. 움직여서? 왔다. 이게 멀미 난다고요? 어허.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깜짝이야. 이러면 되죠. 덜 멀미 나죠? 그래도 조금 움찔움찔 하긴 하네. 야, 순간 이동하는 거 봐. 가만 살짝 멈추면은 순간 이동. 타이밍 좋았다. 파트가 좋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그러면 쓸어 담지 않을까? 좋아요? 이렇게 안 죽어. 와, 체력 차는 거 봐. 미쳤다, 그죠? 데미지 올라가는 중. 데미지 계속 올라가는 중. 안 돼! 실수. 실수로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죽네.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쉽게 죽을 거라고는. 화면 보기요? 그렇죠. 누가 이거 그냥 이렇게 켜놓고만 있으면 화면 보기지 않을까, 진짜? 하트 미쳤다. 하트 뿅뿅. 와, 애들 오는 거 봐. 진짜 옛날 도트 게임 보는 거 같다. 고무 크레이로다가 딱 움직이는 거 같다. 500렙 좀 있으면 죽어. 이 정도면은 피부 안 끊길 것 같네요. 지금 7,000원 벌었다. 7,000원. 여러분이 알던 뱀서
해드릴 수 있죠. 다 끄고 하면 됩니다. 다 끄고 하면 되는데 또 색다른 맛이긴 할 듯. 아르카나도 없애고 하면은 옛날 냄새 아님? 545레벨. 그쵸, 갈로의 탑이 훨씬 좀 레벨업은. 할 수 있죠. 갈로의 탑에서 마늘 각성 달고 할 수 있긴 하죠. 가능은 함. 야! 오지 못하는 것들. 제가 한 400, 500 데미지 뜨지 않을까. 자, 마늘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역시, 500 데미지 떴네요. 534 데미지. 그 정도? 야, 몬스터 수가 확실히 그, 갈로의 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턴 끝나고 레벨업하면 한 650 찍지 않을까요? 오! 성형 먹으면 더 좋긴 하죠. 마늘 극한도 쓰긴 하는 게 맞는데. 660레벨. 야, 가만히 있는 딱 마늘 데미지인데. 성수로 하면 그냥 성수로 담을 듯. 레벨업, 레벨업 필수.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700렙.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30씩? 데미지가 30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범위도 그냥 꽉 찼어요, 그죠? 21분에 돈이 얼마나 벌지. 딱 돈 9분 벌어도 돈이 많이 벌릴까? 사실 여기서 워너비는 그거죠. 성형 먹으면은 여기 접근도 못함. 700 데미지. 700 데미지. 근데 이제 그거보단 돈을 한 어차피 지금도 이렇게 센데 돈을 좀 버는 게 낫지 않나. 그쵸? 그게 낫겠죠? 궁금해 사실. 9분 동안 얼마 벌지가. 레벨. 보스가 있었는데 범위는 더 이상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100만원, 200만원 찍을 것 같다고요? 그럼 좋겠는데. 그쵸, 21분 아르카나를 먹고. 아, 근데 좀 아쉬워요, 풀타임이. 더 연타가 돼야 되는데. 초. 네,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대충 딱 나올 듯. 각이 나올 듯. 상자. 어딨나. 오, 아르카나에요. 오른쪽. 이거 아르카나. 황금지스크 한번 먹어볼게요. 성역까지 하면 이제 끝나죠. 사실 게임 끝. 황금 디스크로 먹고 봅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탐욕이 그래도 500%거든요.
당근깃발 전제하에 지금 돈 얼마나 벌지. 좋대요. 레벨업 할 때마다 더 올라가죠 탐욕이. 그 상자를 먹어도 이제 돈이 올라가죠. 오, 이게 내 걸려서 벽 뚫린 거임. 야, 벽이 뚫릴 정도라고? 그 정도의 렉이라고? 좀 움직여야 될 듯 싶네요. 칼로리탑 이런 데 뚫리면은 막 뭐 어디 뭐 뭐가 숨겨져 있다 막 이렇게 막 제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돈 얼마야? 6천? 야, 미쳤다니. 벌써 끊겨? 벌써 끊겼어요? 다시 갑시다. 돈 어딨어? 돈 먹어야 되는 돈? 됐다. 움직이면서 그냥 할게요. 차라리 지금 돈을 버는 게, 지금 행운도 엄청 높아서 그래요. 행운 수치도 꽤나 높아서. 야, 3200원? 두 배 차이 나네요. 밑에 돈이 뜨고 안 뜨고 해서 상자를 먹느냐 그거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돈 갑자기 또 많이 벌지도. 그치. 13만원 1분만에 거의 10만원 넘게 벌었는데? 지금도 돌아다녀야 돼. 어쩔 수 없음. 아, 이거 움직이면 끊겨. 아, 움직이면 끊겨. 홍계돌파 이씨. 홍계돌파가 아니지 저거. 아우, 회중시계. 애들이 얼어가지고. 야, 방금 보셨음? 상자 하나에서 2천원짜리 떴어요. 회중시계가 너무 많이 나와. 회중시계만 아니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얼어가지고 나한테 다가오지 않잖아.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단 말이죠. 그리고 피버가 끊겨요. 싫단 말씀. 회전시에 너무 많이 나와. 지금 저 그래도 뭐야, 행운이 600%라서 돈 갑자기 만원 올라간 거 싫어? 와, 돈 올라간 거 보여요? 돈일 때 먹으면은 돈이 미친 듯이 올라가네. 와, 확 올라가. 저주 끝나고 행운 끝나고 가면일 때, 가면일 때 먹으면은 빨리 재시작해야 돼. 재시작. 아, 안 나온 거 봐. 돈주머니, 돈주머니 주세요. 돈주머니 없나요? 돈주머니가 없어요. 뼈의 돼지가 훨씬 많이 나와요. 뼈의 돼지. 몹수가 다름. 몹수 차이가 많이 다름. 돈도 안 나오네? 에라이. 아, 돈이 확 올라가긴 하는데. 왠지 내 자리에요? 어느새? 그러네요. 언제 천 넘었지, 레벨이? 와우, 안 죽는 거 봐. 내가 죽을 기세야. 와우.
중간 보스. 오, 나 죽었어. 오, 중간 보스 저력 있는데. 나 아쉽네요. 이거 돈이 잘 안 나와. 1100대에요? 마늘 데미지 1100이면은 상당히 높은데? 깔끔하긴 하다. 하면. 역시 이거 성역을 갔었어야 됐어. 깨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돈을 잘 못 버네요. 아쉽게도 그 돈주머니가 잘 안 나와서 보이지를 못해. 스타트를 못해. 그거만 되면 되는데. 상자 돈이라도. 얼마? 야, 3,500원. 돈이 하나도 안 나와. 돈 주머니가. 그 황금 디스코를 시작할 돈 주머니가 안 나와. 야, 이것도 대단하다. 내 운이지 뭐. 운 지지리도 없어. 돈 주세요, 돈! 돈 주머니 주라고! 와, 드디어 주는 거 봐. 끊겨, 자주 끊겨, 삐버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30만원 벌었어, 올해도. 자꾸 다섯 개 나오는 거 봐. 오히려 이게 이득이다. 어차피 만약에 깼을 거면은, 그, 황금 디스코 세가지고 돈 한 30만원이라도 버는 게 개이득이 아닌가. 제자리에 있어보자. 스포 담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황금 디스코 할 수 있게 그 돈 주머니만 좀 많이 나와줬어도 50만원 쌉 가능이었겠는데? 9분 만에? 진심. 아, 여기서부터 좀 힘들긴 하네. 아예 그게 안 되네요. 유지가 안 돼. 황금 디스코 유지가 안 되긴 하는데. 그니까 진짜 잘 나오면은 계속 가능하겠어요. 굳이 마늘이라서 그래, 지금. 눈 아프죠. ESC가 안 먹히네요. 야, 이것도 눈 아프다, 야. 시각효과 켜놨니? 아닌데? 1200대? 아, 데미지 보고 싶으신 거죠? 알았어, 보여줄게. 1300대? 1400대? 1400대? 아직인가? 와, 개징그러워. 죽나요? 나 죽어? 죽을 뻔했는데? 부활이 두 번 있긴 한데. 야, 근데 마늘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죠? 1400렙까지 찍었는데 그렇게 안.. 그렇게.. 물론 이제 마늘을 쓸, 제대로 썼으려면 그게 필요하지, 그죠? 그게 필요했긴 한데 공주의 비련이랑 성역을 같이 썼어야 됐긴 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야, 죽어요. 진짜 죽는다니까, 그냥? 야. 1400인데 이거 못 버티네.
황금 디스크로 괜히 그거 했어. 이 마늘이 안 좋은 겁니다. 마늘이 안 좋은 거예요. 아, 클리어는 해야지. 야, 그래도 37만원 벌었으면은 소소한데요? 그러니까 마늘 극한으로 쓰긴 그거 그러니까 극한으로 쓰긴 극한으로 쓰기였는데 21분에 아르카나를 성역으로 갔으면은 무조건 이거 쉽게 클리어 했을 거고 돈이 9분 동안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 좀 궁금해서 황금 디스코 가봤는데 돈은 이 정도 벌었으면은 38만원이에요. 38만원인데 이 정도 벌었으면은 9분을 하는데도 이 정도 돈 번다? 할만하다? 황금 디스코 쓸만하다? 자, 보로스로 마늘 쓰기였습니다.